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MZ세대의 주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 소비자들에게 요즘 트렌드의 주류를 묻고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막걸리, 하이볼, 위스키, 맥주 등의 주종이 언급되었고 카스, 켈리, 진노이즈백 등 대기업 제품의 브랜드명도 열거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주류는 막걸리, 와인도 아닌 일반 소주와 맥주였다고 합니다. 한 달 이내 마신 술로 한정해도 소주와 맥주를 마셨던 적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외식이 줄면서 소주나 맥주의 인기가 줄었다고는 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술하면 역시 소주와 맥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주나 맥주 이외에 많이 찾은 술은 어떤 술일까요? 전통주인 막걸리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칵테일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인 건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동동주와 탁주, 와인과 위스키 순서였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뺀 나머지 주류를 마신 사람들은 최근 술을 마신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카스나 클라우드, 생맥주 등이 일반 맥주의 범주에 들까요? 소주도 진로나 참이슬, 한라산이 일반 소주에 속할 것 같은데요. 증류식 소주를 찾는 인원도 위스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같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MZ세대라 불리는 나이대의 중심인 20대와 30대는 막걸리와 와인, 위스키 등으로 선호하는 주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전 연령대와 비교해봤을 때 특별하게 MZ세대만이 즐기는 주종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위스키는 30대에 인기가 높았으며 와인은 30대에서 50대가 인기였는데 20대에게는 선호도 면에서 낮았다고 합니다. 막걸리 종류와 위스키는 50대에게 인기였습니다. 주류에도 단맛이 없는 제로슈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주들이 뛰어들었고 막걸리도 단맛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호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에서 제로슈거 주류를 많이 알고 마신 경험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시던 술을 지켜나가는 세대도 있는데요. 50대가 그렇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제품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시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알던 주류보다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막걸리나 위스키, 와인 등의 판매가 늘면서 일반 소주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줄게 될 텐데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시고 맛과 향을 중요하게 따져가며 주종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의 주류 트렌드 어떻게 보셨나요?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MZ주당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